진짜 너무 슬퍼. 오, 오, 좋은데? 오, 진짜 좋아요. 와. 오, 사귀기 잘했어. 오. 네, 장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거 보여드릴 것인가? 예, 옆에 나와있죠.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왔었던 셀리나 카일, 배트포드와 함께 나와준 퀸 스튜디오의 셀리나 카일 6분의 1 스케일.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지금 밑에 요거 책상 아닙니다. 배트포드와 함께 들어가 있는 3분의 1 스케일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배트포드랑 이렇게 조금 자연스럽게 포징을 해놓는 셀리나 카일. 사진을 보고는 사실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다 간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6분의 1 스케일만 선택을 했고 이 친구는 빌려왔습니다. 사실 지금 구하고 싶어도 지금 뭐 재고가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저도 조금 보고 싶고 여러분들께도 네, 랜선으로나마 또 대리만족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분의 1 스케일, 6분의 1 스케일을 다 가지고 왔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베이스로 쓰고요. 6분의 1 스케일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원래 가격대가 초반 예약가가 90만원대, 다시 이제 예약을 받을 때 100만원대로 받았습니다. 저는 네, 90만원대에 그래도 겟을 했고, 네, 까만색 박스인데 여기만 셀리나 카일의 얼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는 네, 퀸 스튜디오 로고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명판. 이 밑에 랩 케이스를 봐서 그런가요? 생각보다 되게 조금 그죠? 심플해 보이고 좀 작아 보입니다. 아, 스태츄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혹시나. 네, 액션 피규어가 아니고 스태츄예요. 1단인가 본데? 1단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어머. 네, 한 층에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베이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어우, 많이 만들었다. 6천 개나 만들었네. 아, 뭐, 리미티드가 아니네. 장사가 잘 됐나 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끝에 엣지로 예,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베이스 배트맨 로고 심플하게. 어, 뭔가 그죠? 그 다리미 판 같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커 보이긴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다 이렇게 완성된 걸로 나오니까 뭐 이렇게 조립도 안 해도 되고 또 뭔가 편하네요. 진짜 너무 슬퍼. 이런 게, 아, 이게 뭐야. 일단 실리카겔이 터져가지고 네, 이 알갱이들이 여기서 네, 춤을 추고 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네, 감소해야죠. 그리고 보니까 이 친구가 바퀴를 고정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제 확실히 조금 안정을 찾았습니다. 본체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어머. 오. 와, 얼굴 조형 상당히 좋습니다. 우려했던 거와는 다르게 네, 얼굴 조형이 꽤나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얹으면 되는 건가? 자연스럽게? 오,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 멋진데요? 오, 좋아요. 또 다른 구성은 없고 고글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오, 좀 심플하네. 구성은 좀 심플해. 이렇게 또 고글을 씌울 수가 있고. 우와. 오, 사귀기 잘했어. 오, 진짜 좋아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스태츄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3분의 1이랑 6분의 1이랑 포징을 같이 하면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 포즈를 한 이유가 있네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네요. 바디 라인들도 섹시함을 조금 보여주려고 한 것 같고요. 이 오른발을 딱 걸치고 있는 요런 엣지 있는 느낌들, 정면도 예쁜데 요런 대각선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와, 약간 볼터치 들어가 있는 듯한 요런 느낌의 이마 라인도 너무 좋고 입술도 네, 아주 틴트가 잘 먹었어요. 고글을 안 쓰고 있어도 꽤나 예쁜 이 얼굴입니다. 살짝 위에서 아래도 한번 볼게요. 너무 좋은데요. 앤해서의 얼굴이 네, 뭐 120% 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요 고글 한번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뒤에서부터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내려봅니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고글을 지금 쓴 모습이에요. 요거는 뭔가 좀 전
전투할 때 조금 더 어울려서 사이저를 위로 올리는 게 더 예쁘죠. 올린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네 얘는 살짝 이렇게 그쵸? 와 너무 예뻐. 미쳤어. 와 여러분 와서 진짜 한번 실물 보세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네, 화기들 네, 세 쌍씩 있는 것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바퀴에 이런 자국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런 네, 전선들 나와 있는 것들 세심한 표현들 좋아요. 이렇게 작은 피스톤들도 표현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쪽에 이런 표현들 진짜 지리죠. 네, 여기도 선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뒷부분에 네, 이렇게 발을 얹는 네, 그런 부분들도 표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브레이크와 네, 이런 핸들 표현들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내부에 이렇게 감춰진 파츠들도 표현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호수들이 나오는 이런 표현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 안쪽으로 보이는 네, 이런 부품들도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요. 뭐 거의 이제 전시해 놓으면 평생 볼 일 없지만 들었을 때의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 네, 이렇게 조금 약간 하얗게 조금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크게 뭐 거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조금 어둡지만 빨리 한번 재볼게요. 지금 세로가 뭐 한 63cm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로는 베이스 길이가 네, 한 20.5cm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지금 최근에 받아본 애들 중에 진짜 역대급인데요. 너무 좋아요. 만족도가 진짜 최상이고 자 그럼 이제 3분의 1 스케일 또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가격대가 원래 300만 원 후반대입니다. 굉장히 고가예요. 자 한번 오픈해볼게요. 짜잔!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요렇게 네 겉박스 앞에 종이가 있고요. 보시면은 네 캣우먼 3분의 1 스태츄라고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면 888채 나왔네요. 네, 전 세계 888채. 아유 누구 한 명 부를 거 그랬나? 일단은 네 맨 위층 살짝 한번 열어봅니다. 아 베이스야 얘? 우와 미쳤네 잠깐만. 저기 수트 좀 입을게요. 안 돼 안 돼. 이거는 복대를 차고 해야 됩니다. 와, 자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크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엣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위층 베이스였고요. 미쳤네. 이거 어떻게 해? 이건 뭐야? 뭐 선물 같은 거 하나 있고요. 박스. 베이스에 들어가는 아까 그 고정되는 스퀘어가 네, 또 엄청나게 크네요. 와 이거 나 끊을 수 있을까? 얘는 그래도 뭔가 조금 조립을 해야 되나 봐요. 포장이 조금 더 돼 있어요. 이렇게 안장이 하나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하나 더 있네요. 오! 이 봐라. 나 지금 안 건드렸다. 이거 봐봐. 나 영상 찍기 잘했다. 이거 부러진 거 아니야? 지금 열자마자 지금 네 여러분들 실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오른쪽 핸들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엄청 크죠? 와 크긴 엄청 큽니다. 피규어를 또 먼저 피규어는 헤드가 없다. 헤드가 헤드가 따로 있나 봐.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걸. 생각보다 가볍네. 가벼워. 다행이야. 와 그럼 이게 헤드인가 보다. 이게 그쵸? 재밌네. 재밌어 아주. 와 3분의 1 미쳤다.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부러진 거 아니냐고. 한번 볼까요 제가? 아하 애매합니다. 요 부러진 거 같아요. 이 봐봐 내가 이 퀸이랑 좀 이게 뭔가 안 맞는다니까 이 사단이. 이게 여기 이렇게 맞아야 되고 여기 끈도 끊어져 있고. 와 근데 배트포드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제가 저희가 보여드렸었던 6분의 1 스케일의 뻥튀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근데 라이트나 이런 것도 뭔가 들어올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런 건 없나? 자 이게 지금 제가 없으면 아까 거랑 뭐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 뭐겠습니까? 벌크가 커지면서 와 이건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좀 디테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단독 전시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지금 핸들이 하나 없습니다. 브레이크까지 엑셀일까요? 이런 부분들 네 이런 웨 레더링들 진짜 훌륭합니다. 압도되는 위압감이 있는 3분의 1 스케일의 배트포드 되겠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여드리면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파손이 와서 여기가 더 잘 보이네요. 지금 핵심 엔진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6분의 1 스케일보다 더 많이 보이고요. 이것도 뭔가 느낌이 있어요? 약간 파손된 느낌? 너무 긍정적인가? 네,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많이 잘 보이죠? 상대적으로 아까 6분의 1 스케일보다 뭐 모래는 조금 덜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크기 비교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디테일 비교로 봤을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 친구가 두 개가 있는데 보니까 이게 여기 들어가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쵸? 아, 이게 그런 건가 봐요. 이 홈이 파져있지 않은 친구가 있고 파져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꽂으면 그냥 배트포드 자체만 전시, 요렇게만 전시하는 거고 바꿔 끼우면 셀리나 카이를 이제 올리는, 네, 그런 전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셀리나 카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이 없어서 이제 얼굴이 없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에 딱 들어가게 벨트가 요렇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야. 아, 진짜. 자, 제일 중요한 게 헤드인 것 같습니다. 요 헤드를 따로 넣은 것 같아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뭔가 양주, 네, 넣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네. 와, 식모구나. 식모입니다, 여러분. 와. 뒷머리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머리를 바로 한번 꽂고요. 어? 아, 고글이 여기 있네. 옛날에 도시락 싸다니는 사람들 이거, 어, 뭐야? 엄마가 분명히 동그랑땡 다섯 개 줬다라 했는데 네 개밖에 없어. 하나 보면 이 반찬 뚜껑, 여기 뚜껑에 붙어 있는 거. 뚜껑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열면 여기에 들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또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머리 자체가 또 식모여도, 네,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컬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정을 조금 해 놓은 것 같고요. 머릿결 찰랑 있는 부분들. 조형 자체도 워낙 훌륭한데, 페인팅도 굉장히, 네, 신경 써서 잘 해준 흔적들이 있습니다. 얼굴이랑 목만 사실 이렇게 살색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신경이 조금 쓰였을 텐데, 아, 참 너무 좋네요. 약간, 그쵸,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이 프로필, 사람 있냐? 이렇게 진짜 물어보 정도로 저렇게 약간 그 구레나루, 그죠? 잔머리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길이 한번 재볼게요. 뒷바퀴 이쯤 두고요. 조금 뭐 타이트하게 잡아도 110cm, 뭐 가로는 이 베이스만 재보면 되는데 가로는 36cm? 네, 그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놓으면, 네, 크기 비교가 되실까요? 크기에서 뭐 사실은 이거 뭐 상대가 되지 않는 6분의 1,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 비교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이라고 하면은 크기뿐만 아니라 이제 조형모와 식모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이스뿐만 아니라, 네, 이런 전체적인 포징들도 다 똑같다라는 것까지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약간 단독 전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요거 물론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JND 3분의 1 스케일이랑 한번 이렇게 같이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앤 해서웨이, 셀리나 카일, 캐드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JND 퀸 스튜디오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놓고 보여드려 봅니다. 크기 자체는 정말, 네, 이렇게 지금 두 개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해요. 지금 엎드려 있느냐 서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 얼굴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라 하셔도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네, 실제로 앤 해서웨이의 실제 얼굴은 JND가 조금 더 닮은 것 같고 조금 뭔가 미화돼서 조금 더 예쁜 얼굴은 퀸 스튜디오, 네, 셀리나 카일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배트포드가 있는, 네, 이 퀸 스튜디오는 300만 원 후반대에 배트포드 없이 서 있는 실리콘의, 네, 하이퍼리얼의 또 JND는 200만 원 중반대, 뭐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차이가 나고, 뭐 취향 차이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JND 라인들을 이렇게 3분의 1 쭉쭉쭉쭉 놓고 놨을 때 또 굉장히 반응도 좋고 좋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단독장에만 뭔가 공간만 있다면 와, 이 친구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로 포스를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두 채. 뭐 또 댓글로 또 가볍게, 너무 무겁게 하시면 나 지워버릴 거예요. 라이트하게 본인들의 의견들 또 주시면, 네, 또 제가 또 이렇게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